상인호데스. 네, 조선이라고 되어 있고. 네, 조선. 네. 네. 그리고 그 당시에 그렸던 한 점은 서울대학교에 보관하고 있는데 공은 지정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상태가 워낙 안 좋아가지고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. 네. 이게 마지막 사진인데 한번 보세요. 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? 아, 뭐야? 철원 읍내. 철원 읍내. 읍내요. 전부 초가집이야. 이게 철원의 모습인 거예요. 100년 전에. 우와. 아, 진짜 초가집이네요. 자, 경원선 인근의 명소 사진첩 두 권을 이제 잘 들여다봤는데요. 여기서 인형 퀴즈를 좀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주 주세요. 네, 이번에 양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네, 못하지. 자, 보시면은요. 예? 이 종이가 있잖아요. 근데 이 사진첩과 관련이 있는 이 종이의 용도는 과연 무엇일까요? 조관식입니다. 무슨 뭐? 아, 나 알겠다. 네. 이거 네. 그분에 지금 보니까 벼 같은 거 그려져 있고요. 쌀포대, 쌀포대. 상표, 쌀포대. 네. 철원이 쌀이 유명하니까. 그래요. 예. 정답. 아, 정말 기다려주시고. 너무 오래 본다. 네. 정답. 네. 철원 경내에 네. 그 쌀 유명하지 않습니까? 지금도 거기를 찾아가는 네. 광고 홍보용. 아, 홍보 표지다. 홍보용 전단지. 아하, 혼자 와라. 기차를 타고. 그 기차를 타고 어디에서부터 네. 어디로 타가지고 어디서 내려서 아. 어디로 오면 그 쌀을 사갖고 갈 수 있다. 이야, 이 그럴듯하네요. 네. 그러니까 이거 화살표가 있어, 화살표가. 네. 화살표?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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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그래서 그 어디 지명을 여기서부터 여기 가서 내리면은 여기 이 여기서 내리면은 이쪽으로 가면 어디 사이 출연을 한 거예요? 난 뭐야? 이정표, 지도. 아, 예. 좋습니다. 이정표 지도 뭐 쌀을 기차표. 팔기 위한 쌀을 사러 가기 위한 아니, 홍보 전단까지 네. 다양한 답이 나왔는데 네. 이 안에 정답이 있습니까? 있습니까? 없습니다. 정답. 정답은 네. 똑같은 건데 여기 보면 가미 제품입니까? 상자예요. 예. 네. 무슨 상자예요? 그 지금 상표와 이 상표와 역명만 다르지 똑같은 겁니다. 이 뒤에 상자는 과연 무엇일까요? 그게 정답입니다. 도시락 상표입니다. 도시락? 아~ 예. 도시락 상표요? 예. 아, 저 기차에서 도시락 까먹다! 여기에 변당 이렇게 써있죠. 도시락이야? 예. 일본말로 벤또라는 것인데 네네. 우리는 도시락을 의미합니다. 당시에는 역 주변에 역 주변에? 예, 역 안에서 주로 맨들어 팔았습니다. 위원님, 그럼 이게 경원선 개통과 관련이 있는 사진첩인가요? 언제쯤 만들어진 걸까요? 네,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, 1914년 9월. 여기 보면 대정 3년 8월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? 대정 3년이면 1914년입니다. 14년. 9월 개통식을 하는데 그 직전에 경원선 사진첩을 만들었죠. 아... 이 사진첩을 만들기 위한 그 철도청에서 어디인가 의뢰를 해가지고 제작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. 네, 대단하네. 근데 의뢰품에는 일단 그 북쪽에 있는 사진은 없는 것 같아요. 원산 쪽 이쪽은 없잖아요. 예, 이 사진첩에는 우리가 의뢰품에는 지금 북측에 안 나와 있거든요. 사진첩에는 원산이라든지 원산역이라든지 예, 소금강을 가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이 별도로 또 사진첩에 나와 있습니다. 네, 자 이렇게 경원선을 따라서 멋진 풍광 사진첩 두 점을 보셨는데 네. 더 궁금한